D사 협찬 받았어요. 다 했어. 이거 해서 제 목소리에 더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럼 크게 실감이 안 나다가 내려오면 뭐야 내 목소리보다 달린 목소리가 더 파워 많이 되게 뿌듯한 거 고맙다고. 그럼 막 그런 것도 재밌어. 같이 우리 막 모니터 할 때 달린들도 모니터 화면 보이다가 있으니까 막 보시고서 오오 막 이런 거 하시면 괜히 뭔가 그 무엇보다 저희가 이번에 보여주고 싶은 게 되게 뭔가 패기 있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였는데 뭘 현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런 거를 이번에는 뭔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더 뿌듯하기도 하고 열심히 고생한 아 고마워 고마워 잘했어요. 이따가 차 안에서 확인해보자. 달님들이 어느 정도 해주실 거야. 맞아. 그럼 저희가 그걸 보고 서로에게 한번 피드백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았나요? 네! 직선 뭔지 알죠? 그냥 너무 많이 봐서 안무를 이미 다 외워버려서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파이팅! 근데 S보다 힘들어요. 힐! 반짝이를 해주셨더라고요. 반짝이 풀 같은 걸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가루 같은 걸로 또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눈썹에 이걸 포인트로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짝반짝거리면서 형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 동주야 형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나한테? 너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되게 반짝반짝거리지 않냐? 그러네. 난 자주 해 그거. 무대를 틀렸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 아파! 아, 증거 있냐고. 왜 감당? 동지야, 쌤대로 빨리. 쌤대로 빨리. 오늘 산옥 때도 달님들이 목소리 크게 해줘가지고 오늘도 달님들 목소리 진짜 최고야. 진짜.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식사 중. 지금 약간 사자들이 이런. 진짜 닭강정 그거 안 먹었으면 진짜 배고파서 진짜. 아 뭐야 말도 안 나오네 정말. 그 사이에 벨트 좀 뺄게.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일어나 벨트 풀고 찍어야 돼요 이거. 봉지 벨트 풀어요. 벨트 풀어요. 벨트 풀어요. 벨트 풀어요. 먹다 벨트 풀어요. 음방이는데 벨트 풀어요. 네 음방이는데 벨트 풀었어요. 우리 동지 막내가 벨트 풀었어요. 지금 바로 달려오셨어요 지금 카메라. 무슨 소리예요? 찍었으니까 셀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을 감는 거예요. 아 미안 고민 줄 알았어. 그거 있어. 내가 그 하계회라고 하는 거. 거의 단체로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내려왔다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아, 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 아까부터 좀 신경 쓰이는 게 저 조그만한 주머니에다 자꾸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원래 애기들은 주머니에 손 넣고 싶어 해요. 야, 야, 벗겨지겠다. 야, 벗겨지겠다. 좋아하고 다 친구들하고 막 지금도 그러잖아. 야, 친구들은 이런 거 좋아하고 지금도 그러잖아. 안 넣은 거 좋아. 난 시계 차고서 축구하고 다녔던 거야 지금. 빨리 피해 빨리. 아, 가자. 제가 서우 형 건이한테 한 말 있었어요. 아, 너네 잘하는 거였구나. 아. 다 형 까먹으면 육각형이 될 수 없어. 피지컬 피지컬. 그리고 그럼 어느 거 있냐? 지금 몇 개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 이제 또 메인보컬 둘은 특히 이제 노래 할 거 많을 때 서호 형은 아침에 스케줄 갈 때 안 자고. 아, 정말 고생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 잘했잖아요, 그렇죠? 아,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 아, 또 칭찬도 받았잖아, 다 같이. 맞아, 맞아. 아,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 아주 그냥. 방송국에서도 칭찬받고 우리 다른데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막 저런 자세부터 바뀌어. 자세부터 말해야 돼. 무대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스카이다이빙 할 때도 그 애드립도 높았고 그리고 또 예, 거기랑 후각도 좋고 너무 높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하나씩 해내다 보니까 아 이게 메인 보컬들의 그 알겠더라고. 아, 재성한테 말했을 거야. 너한테 말했을 거야. 그래, 말했어. 너 진짜 멋있다. 아, 차 안에서 되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와, 근데 진짜 아침에 노래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 이번에 진짜 좀 많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좀 살짝 좀 이제 곧 뮤직뱅크를 앞서고 있는데 그때 이제 너무 혼자서 또 계속 아, 잘해야 되는데 실수는 안 되는데 했는데 이제 잘 끝낸 것 같아서 잘한 것 같습니다. 몬스터가 투표입니다. 몬스터. 네, 몬스터가 진짜 비약이에요. 몸에 안 좋다고요? 덤벼 활동을 덤벼지 않았지 뭐지? 야야야 형이 말하는데 있어. 얼음돌이 안 내. 지금 들을 생각도 안 한다. 그건. 야야야 뭐라 그랬지? 패기 있게 가보지. 야 왜왜왜 혹시 말하는데 아니 난 얼음돌이 기다려... 내지 말라고.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야 우리 원어스는 먹지 말라 했지 내가. 왜 얘는 얼음돌이 나는데 봐. 형 말 안 하잖아. 이건 듣기 좋아. 어. ASMR. 이거 ASMR. 너 씨, 막내가 어디를 말 듣고 그래. 아무리 카메라가 없어도. 그 말은 이거니! 보기 힘든 동료의 비즈니스. 나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거나 원하는 거나. 아 대표님 대표님. 저 건의사항이 그 아까 나온 애랑 여기 있는 초록머리 형 초록머리 형이랑 올해 운세가 좀 안 좋거든요. 맞아요. 진짜 안 좋다. 둘이 드럽게 지지고 볼까요? 아. 그러니까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냥 같이 손잡고 나란히 나갔으면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름 사이에 파워를 끼네. 그래. 안 꼈어! 튀어나온 본캐. 아, 대표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들어주는 형들. 미래 대표님이 될 수도 있는 우리, 거잖아. 우리 막내 왕이 나 들어오면 바로 대표님 하는가? 대표님 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 데뷔 때는 진짜 귀여웠었는데 아, 역변했어. 아 내가 역변이 세월을 제대로 전통으로 맞은 거. 엔딩 같이 해야지. 그치. 엔딩 같이 해야지. 형님 하고 싶었잖아. 엔딩 그럼 언니 갔다 왔어 막내야. 그래 나 보고 싶었어. 그래 나 주름에 안 꼈니? 기다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다시 돌아올까? 너가 최고야. 야 우리. 아 준비할 시간을 더 줄게. 감사합니다. 하나, 둘. 생각보다 막 더 어렵지 않아? 아니 마음에 들 것 같냐고. 아,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들지. 그럼, 그럼. 시간이야. 아, 매워. 오늘 컨셉 뭐야? 컨셉 뭐냐? 오늘 컨셉 뭐야? 오늘 컨셉은 캐리캐리 체인지야. 이거 컨셉 제일 많이 나와. 아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나오고. 안돼 안돼 치고 왜지터 걸려. 로이언스. 와 이거 무슨? 자 빨리 패 지금이야 지금 패 패 패 패 엉덩이 그냥 엉덩이 나자길래 그냥. 셋. 소영이 제일 많았다. 소영이 제일 내 시야에 형이 없었다. 아, 타자. 아깝다. 여기. 봐요? 테이블에. 어, 지금 저기 있는 테이블 친구가 당황했어. 하나가 치다고 했는데 퇴근을 지금 저지당하셨습니다. 이 테이블 약간 앵콜 테이블이네. 나쁜 느낌으로. 시원이, 시원이. 아, 동주, 렛츠고. 와. 나오기 전에 일본 달님들 만나면서 되게 좋은 에너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새로운 앨범이 나올 때 이렇게 일본의 팀원들에게 만나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빨리 보고 싶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말했는데 빨리 올줄몰랐어 비주얼 필름도 스케줄 하면서 또 공개하면서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티저도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평일인데도 많은 투머니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바쁘시고 평일에도 관계없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앨범 진짜. 지금 왜 있어? 하루에 불안함을 없이 날아가는 게 뭐 걸맞게 뻔 괜찮아 혹은 널
아, 아이스크림이요. 마지막에.
그게 좀 많이 아쉬워. 아, 앞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보여줘. 하나, 셋. 아. 네, 후배한테.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굳이 해야 돼? 해야 돼. 왜? 빨리 해줘. 얘랑 오. 오케이. 제 이중 생활을 봐야겠어. 이런 이유가 있네. 제가 버블로 하는 거나 우리한테 카톡 하는 거나 같을 거야. 뭐 이래서 카톡 말지 이래서 아 이래서 이래서 받을 수 없어. 아 진짜 진영아 이거 진짜 알았어. 동주의 비즈니스 여기 착한 친구 이미지도 추가하실 거예요. 커플이에요. 저희 커플로 입었어요. 또 좋다고 따라와 입고 막 그러기는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진짜 힘들다 힘들어. 여기서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지금 더워서 이렇게 캐닝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아 뜨거워. 쟤 때문이야. 쟤는 아니 너 때문이야. 그럼 지금 집에 가도 돼? 네. 교제연관 끊었어도 지쳤을 것 같아. 너무 더워. 어! 여기 아까 보니까 여기 36도더라고요. 사람 끊긴 온도죠. 사람 명이 푹푹 찍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도만 없으면 2도 낮아집니다. 나 보여줘. 힘이 없어. 힘들어. 예쁘잖아. 근데 너무 끈적거려. No. 재밌는 유니버셜 탐험기. 끝! 맞다. 먹고 싶다 막겁사. 그럼요? 달님들 아까 여기 오기 전에 뭐 먹었어요? 아 저는 영국에서 그 근위병 분들께서 굉장히 멋있게 각 맞춰서 딱딱 걸어가시고 예전에 그냥 연습하고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서 연습을 해봤던 곡인데 네. 이게 그냥 아 근데 나는 이게 부족해 하면서 계속 그냥 밀어 보여주 두 분 다 괴롭히는 사람 다 담당!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팀장으로 팀을 나눠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 식사 편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 식사로 승리 달라집니다. 빨리 방법을 찾아야 돼. 아니면 우리는 동선을 틀어야 돼. 급하게. 1시간 넘게 아직도 앨범을 갖고 있어 우리 손에 지금. 시작한 뒤로부터 지금 앨범을 우리 손에 계속 갖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형이 말하는데 하품해? 아니야 그냥 한숨 쉰 거야. 다음은 이겁니다. 이거 1,000원도 안 돼. 아 이거 아까 먹었는데 아. 850원인가? 900원 아니면 980원이야. 850원 아니야? 아니야 그것보다 올랐어. 네가 라면을 좋아하니까 너무 부탁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봤을 때 850원이야. 근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봤을 때 850원이야. 근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도 850원에 걸어. 나도 850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850원이야. 근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난 900원... 아, 나도 980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900에서 920까지 갈 것 같아. 920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괜찮아. 아, 근데 둘이 850이라. 아, 나도 850원이야. 근데 괜찮아. 850원 하겠습니다. 850원 하겠습니다. 정답? 네. 와! 뭐였어요? 우리 육개장 친구가 항상 딱 떨어져. 아, 650원, 850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서. 그럼 너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면 안 돼. 당당했어, 당당하지도 돼. 너한테. 당당하지도 돼. 너한테. 말했잖아. 말했잖아. 다음 문제 볼게요. 좋고서. 아,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딱 천 원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과자가 천 원이다. 과자 되게 애매하잖아. 막 1,250원. 어. 1,250원이야, 너. 형 얼마로? 야, 이 형 진짜 천이. 형 얼마인데? 야. 너네 얼마인데? 헤드는 너무하다. 말해봐. 야 이게 무슨 천 얼마냐고. 내가 봤을 때는 1,000원 안 넘어 일단. 950원 천 원짜리 아니야? 150원. 어. 아 내가 봤을 때 1,200원 절대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초코수면 1,200원이라고? 야 진짜 아니 모르겠어. 요즘 과자가 무슨 900원대냐고. 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천 원 가자. 천 원 가자. 야 너네. 아 그래 가봐. 우리 시안. 천 원이요. 950원이라며.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다음 거 뭐야? 요즘 비싸. 아니야 이거 천 원 안 넘어. 천 원 안 넘어 내가 보기에. 천 원 조금 넘는다? 그럼 컵을 사지. 아니 이거. 하나에 20원이라고 쳐도 50개면은 천 원 아니야? 진짜 천 원 안 넘는다 이거. 아니 얼마인데 그러면? 이 소주 컵이니? 조이 컵이지? 난 천 원. 난 2천 원. 2천 원? 2천 원? 죽어도 2천 원 죽어도 아니 2천 원은 죽어도 아니야. 난 천 원. 난 2천 원. 너는? 난 2천 원 절대 아니야. 천 원도 아니야. 내가 뭐 그 중간인 것 같아. 1,200? 오케이 달려. 그럼 일단 달려봐. 1,200원. 네. 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얼마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넌 주택이 그걸 말했었어. 주택이 있어야지 동주야. 넌 저 팀 바꾸는 찬스 같은 거 없어.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거 나 확실히 알아. 이거 1,400원이야. 왜냐면 사이다가 1,500원이야. 캔콜라가 1,400이나 한다고? 1,400원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두 번째? 맞췄어요. 아니야. 이거는 나 진짜 이건 나 믿어도 돼.
1600원. 아, 장난 아니야. 아, 야, 사이다 조리라고. 야, 나 믿어. 아, 절대 아니지. 나 믿어. 아, 진짜. 자, 1600 간다. 나 한번 믿어봐. 1600? 1600. 진짜로. 아, 내 보기 절대 아니야. 일단 내 보기 확실히 절대 아니야. 천, 자, 아니야, 오케이. 1400 가자. 이러고 김희도 아니면 진짜 이걸 누가 맞는 거야? 그래. 김희도한테 책임 물어. 아, 그래. 1400. 이도 형이 박박 우겼으니 14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600원! 네? 1600원! 1600원인 것 같은데? 아, 제발요. 아! 1400이라고. 전세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